치즈 스팸 계란 3개 하면 거의 1kg를 먹는 거야 오늘. 아 잠깐 초점. 오 치즈 보이는 거. 끓이면서 계란 후라이를 하고 물이 끓으면 딱 넣고. 와 헐. 와우 대박. 이건 박자나. 치즈 어디 갔냐? 뭐요? 불닭볶음면 먹을까? 계란 후라이 3개 부치고 치즈 스팸 밥도둑 스팸 불닭도둑 계란 치즈 스팸은 밥일까 불닭일까? 웅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불닭볶음면 3봉지에 계란 후라이 그리고 치즈 스팸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치즈 스팸이 인터넷으로 봤는데 안에 치즈가 잔뜩 차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봤는데 저먼 구석탱이 하나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일단 좀 사진이랑 다른데?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썰어 먹어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가 아니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짠데? 이거 얘랑 먹을 수 있나? 무섭다. 아니, 엄청 뜨거울 것 같아. 김나는 거 보여 이거? 와, 불닭 오랜만에 먹는데 맵다. 아, 물을 너무 좀 이렇게 자작하게 할걸. 근데 이것도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취향 차이가 있더라고. 어떤 분은 이렇게 뻑뻑하게 먹는 거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약간 이렇게 자작자작 국물 있게 해서 호르륵 먹는 걸 좋아하시고 하는데 이번 거는 약간 좀 꾸덕꾸덕하게 됐네요. 근데 계란 진짜 잘 어울리네. 아, 불닭 맵네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이번엔 통삼겹을.
대박인데. 와. 와. 이거 어떻게 먹지? 잠깐만. 아니 저는 이렇게는 처음 먹어보는데 많이 드시잖아요. 통 막 스팸에다가 막 이렇게. 야 이건 사람 먹으면 아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저는 계란 후라이랑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뭐 거의 소금물 먹는 느낌인데요. 계란후라이가 진짜 깡패네. 깡패. 맛깡패. 그리고 맛칼비도 좋아요. 맛칼비 하자. 제가 방금 생각한 건데 맛 대비 칼로리. 스팸보다 칼로리가 낮은데 계란이 훨씬 맛이 좋으니까 맛칼비가 좋은 거지. 계란과 불닭의 조합은 맛칼비가 괜찮다. 물론 불닭 칼로리는 좀 세지만 어쨌든 조합으로 치면 괜찮아. 좋아. 얘 아직 반숙인가? 와 지금 거의 한 두 봉지는 다 먹은 것 같은데 지금 딱 배가 적당히는 아니고 조금 많이 부릅니다. 아 근데 얘! 야 그냥 구워 먹을까? 치즈 스팸 별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스팸이 나은 것 같고 이 뭔가 이 치즈가 치즈 향이 안 느껴지고 그 치즈의 약간 식감만 느껴져요. 커스터드 크림 같은 거 먹을 때 슈크림 같은 거 먹을 때 느껴지는 막 그런 식감 있잖아요. 그런 식감이 느껴지면서 짠 스팸에 좀 더 짠 느낌? 근데 제가 불닭을 먹어서 그럴 수는 있는데 치즈의 풍미가 현재 제 이완에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 맞다 참 콜라! 밥 가져오는 김에 한번 이렇게 구워봤어요. 짠!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치즈가 많네요. 그래서 이게 낀 방향으로 이렇게
길게 길게 썰어줘야 약간 이런 비주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이랑 먹어볼게요. 스팸이 엄청 뜨겁네. 역시 스팸은 밥이네. 치즈 향이 느껴진다. 느껴져요. 상상을 해보세요. 좋아요. 밥에 체다 치즈를 얹어요. 일단 그 위에 스팸을 얹어요. 먹어요. 그 맛이에요. 그래서 호불호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밥 반찬으로 먹기엔 좀 그런 것 같고, 왜 스팸으로 막 김밥 같은 것도 싸고 이러잖아요. 뭐 그런 거 할 때에는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또 이렇게 막 해놓으니까 또 왠지 막 얘랑 같이 이렇게 불닭이랑 이렇게 해서 촥 해가지고 이렇게 촥 먹으면 왠지 엄청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잘 먹었습니다. 불닭볶음면은 계란이랑 같이 먹는 게 진리다. 그러니까 질린다는 게 아니라 진리. 그리고 스팸은 밥이랑 먹는 게 진리다. 맛칼비는 불닭에 계란이 짱이다.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